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SCP재단 특별실험실. 오늘은 박사가 여기 특별실험실에서 자동차로 어떤 특별실험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실험을 진행하려는 거지? 박사! 박사! 나 실험실에 도착했어! 까북도사, 실험실에 무사히 도착했군! 아니, 박사! 저기는 어떻게 올라간 거지? 박사! 오늘 진행할 특별실험은 도대체 뭐야? 오늘 진행할 특별실험은 알파벳 루어,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과연 자동차에 치였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특별실험을 진행하도록 할 거야.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아주 많이 준비돼 있으니 지금 당장 실험을 진행해보자고. 아니, 알파벳 루어 괴물 친구들 교통사고 실험? 오, 그거 재미있겠는데? 좋아, 그러면은 빨리 알파벳 괴물 A부터! 좋았어. 과연 알파벳 괴물 A가 자동차에 치이면은 어떻게 될지. 포락셀! 그 다음 부스터까지! Nope. 오! 아니, 알파벳 괴물 A 자동차에 치였는데도 멀쩡하잖아? 역시 괴물은 괴물이네. 그나저나 안전벨트를 잘 매서 나도 다치지 않고 완전 무사하네. 좋았어. 그러면은 그 다음은 알파벳 괴물 B! 알파벳 괴물 B 교통사고 포락셀! 오! 어라? 아니, 알파벳 괴물 B는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한 방에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잖아? 좋았어. 그 다음에는 알파벳 괴물 C! 과연 C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불확실! 과연! 오! Nope. 어라? 아니, 알파벳 괴물 C 전혀 아무렇지 않은 모습. 이거 지금까지 B 빼고 A랑 C는 멀쩡하네. 좋아, 그렇다면은 조금 더 큰 자동차로 알파벳 괴물 D를 받게 된다면 과연 알파벳 괴물 D는 무사할지. 풀악셀! Nope. 오, 뭐야. 좋아, 악셀. 아니, 알파벳 괴물 D 이렇게 큰 차를 버틸 수 있다고? 이거 역시 알파벳 로 괴물 친구들 다들 교통사고쯤은 아무렇지 않은 건가?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은 교통사고 당하면은 정말 아플 것 같이 생긴 자동차, 그리고 알파벳 괴물 E. 좋았어. 과연 알파벳 괴물 E는 풀악셀? Nope. 오, 아니 뭐야? 아니, 알파벳 괴물 E를 제압하지 못하고 자동차가 튕겨져 나가버렸잖아? 이거 비주얼로만 봤을 때는 자동차가 더 괴물 같은데 역시 알파벳 괴물 E. 좋았어. 다음은 괴물 버스와 알파벳 괴물 F. 좋아, 시동 걸고 프락셀! 과연 알파벳 괴물 F는? 오, 뭐야. 아니, 알파벳 괴물 F. 과연 알파벳 괴물 F는 버스의 충돌을 버틸 수 있을지. 아니 뭐야, 알파벳 괴물 F가 버스를 들어버렸잖아. 역시 강력한 F. 좋았어. 다음은 알파벳 괴물 G한테 CAB 캡으로 교통사고 프락셀, 그리고 박치기. G를 밀어버리더니 뭐야. 아니 역시 알파벳 괴물들을 교통사고로 제압하려면은 CAB 캡이 필요한 건가?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 교통사고 당하게 될 괴물 친구는 럭키블럭으로. 럭키블럭을 부수면 등장하는 괴물 친구는? 오, 뭐야, 합체한 알파벳 괴물 GUN 건. 그렇소, GUN 건한테 엄청난 장갑차의 몸통 박치기 교통사고. 오, 과연. 아니 뭐야. 역시나 GUN 건 이렇게 엄청난. 어라? 아니, 제압 성공. 역시 장갑차로 치이면은 괴물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좋아, 그러면 다음은 알파벳 괴물 H. H한테 프락셀. 과연 자동차에 H가 치이면. 오, 뭐야. 아니 이렇게 멋있는 군용차에 알파벳 괴물 H가 치였는데도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 아니 역시 알파벳 괴물 H. 아니 알파벳 괴물 H 정말 대단한데? 좋았어. 그러면은 알파벳 괴물 I한테 엄청난 스포츠카로 교통사고. 프락셀, 과연. 아니 뭐야. 알파벳 괴물 I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꼼짝하지 않는 모습. 이거 이러다가 자동차가 고장나겠어. 아니, 알파벳 괴물 아이가 자동차 위로 올라타면서 교통사고로 제압당하지 않은 모습. 좋아, 그러면은 다음은 슈퍼 부스터 자동차. 과연 알파벳 괴물 제이는 프락셀! 오, 슈퍼 부스터! 아니 뭐야. 슈퍼 부스터를 사용했는데 제발 교통사고로 제압할 수 있을지. 오,
Nope. 제이 제압하기 실패. 좋아, 다음은 알파벳 괴물 K. 이번에도 슈퍼 부스터 자동차 슈퍼 부스터 작동. 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교통사고 당했는데 알파벳 괴물 K 뭐, 멀쩡하다고? 한 번 더 슈퍼 부스터! Nope. 후, 슈퍼 부스터를 사용해도 제압하지 못하다니. 좋아, 다음은 알파벳 괴물 L 교통사고! 오, 뻥! 아니 알파벳 괴물 L도 교통사고쯤은 아무렇지 않은 모습! 좋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시에 M, N, O, P 알파벳 괴물 친구들, 이번에는 한번 엄청난 SUV로 풀악셀! 오, 뭐야 뭐야! 아니 알파벳 괴물 M, N, O를 제압하는데 성공! M이랑 N은 이렇게 완벽하게 제압당했고 O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으며 P는 맨 뒤에 있어서 멀쩡한 모습! 좋아, 그러면 다음은 QRS 불악셀! 오! 아니 알파벳 괴물 R이랑 Q가 완전 교통사고 당해서 납작하게 눌려버렸잖아? 알파벳 괴물 S는 무사히 뱀처럼 옆으로 살짝 피했는지 아주 멀쩡한 모습이네? 이거 괴물 친구들을 교통사고로 제압하려면 SUV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좋았어, 다음은 알파벳 괴물 T와 U 불악셀 과연? 오! 으!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오, T와 U 중에서는 알파벳 괴물 T만 교통사고로 제압당한 모습. 아니 T보다 U가 더 단단한 건가? 좋았어, 다음은 알파벳 괴물 V와 W 풀악셀 과연 둘 중 누가? 오, 이번에는 과연? 오, 뭐야 뭐야, 이번에는 V만 제압당하고 W는 멀쩡한 모습. 아니 그런데 V가 조금 이상하게 제압당했는데? 좋아, 다음은 알파벳 괴물 XYZ 풀악셀! 오! 아니 가운데 있던 Y만 교통사고로 제압당한 모습. 좋았어, 마지막 교통사고 실험은 알파벳 괴물 친구들 A부터 Z까지 이렇게 기찻길에서 과연 엄청난 괴물 기차를 막을 수 있는지 교통사고 실험! 과연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기차를 막을 수 있을까? 좋았어, 기차에 탑승하고 기차 풀악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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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오, 기차가 탈선했지만 A부터 Z까지 쭉쭉쭉쭉쭉. 오, 아니 역대급으로 알파벳 괴물 친구들을 모두 제압해버린 모습. 아니 이거 역대급 실험 결과 아니야? 박사 박사, 오늘 이렇게 알파벳 로어 알파벳 괴물 친구들의 교통사고 특별실험을 모두 마쳤다고. 역시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어도 교통사고는 어쩔 수 없나봐. 그러게 말이야 거북도사, 이거 알파벳 로어 괴물 친구들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제압당하니 길을 걸어다닐 때는 항상 자동차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군. 좋아 거북도사, 그럼 오늘 특별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거북이 요원들 이번 특별실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고 다음 보고 싶은 특별실험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라고.